오늘 중앙일보 2024년도 5월 24일자 기사. 여름 준비 오도독 토세 영양 가득 전복 듬뿍 넣은 한 그릇이라는 기사입니다. 아이의 뒤를 쫓다 보면 엄마의 하루는 금세 지나가죠. 신혜원 씨는 엄마가 잘 먹어야 아이도 잘 키운다라는 생각으로 대충 한 끼를 떼거나 긴일을 거르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아이 키울 때는 엄마가 힘들죠. 거창하고 복잡한 조리법 대신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와 간단한 조리법으로 미국 요리학교 CIA에서 배운 레시피와 호텔에 경험한 노하우를 담아낸 엄마의 쉽고 근사한 한 끼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톳 전복 내장밥이에요. 어린 시절 집밥을 떠올려보세요. 윤기가 흐르는 쌀밥과 각종 밑반찬이 차려진 밥상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반찬을 가짓수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반찬 한도까지 준비하기도 쉽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영양도 풍부하고 보기에도 근사한 솥밥을 추천합니다. 다른 반찬 없이도 한 끼를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가 있거든요. 오늘 톡톡 씹히는 토스 오도독한 식감과 전복 내장의 담백함을 즐기기에 톳 전복 내장밥을 소개할게요. 혼밥 또는 식구들과 먹기에 좋고 홈파티 할 때도 올려도 식탁 위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메뉴입니다. 톳은 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종류에 따라서 염도나 사용법이 달라요. 오늘은 밥 톳은 마른 톱을 사용할게요. 면전전 아이 유아식으로 처음 사용해봤는데 따로 물에 불리지 않아도 되고 물에 헹구거나 데쳐서 짠기를 빼지 않아도 돼 자주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염장 톳도 있어요. 만약 밥톳 말고 다른 톳이 있다면 염장 톳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보세요. 염장 톳은 20분 정도 물에 담가 짠기를 빼주고 흐르는 물에 씻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주물러가며 헹궈줘야 짜지 않아요. 굉장히 짜죠 이건. 다음은 전복이죠. 수저를 이용해 껍질과 살을 분리해주세요. 이 과정이 잘 안 되거나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복 껍데기만 살짝 잠길 정도의 끓는 물에 껍질을 바닥으로 향하게 한 뒤 10초 정도 담갔다 꺼내보세요. 그러면 쉽게 껍질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전복 톱밥은 쯔유로 간을 해서 따로 양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전복 내장 특유 담백함과 고소함을 즐기는 게 좋아요. 그래도 조금 더 강한 간을 원한다면 진간장이나 참치액을 조금 넣어보세요. 나는 이 참치, 진간장을 쓰지 않고 참치액을 나는 자주 사용해요. 주물 냄비가 익숙치 않다면 전기밥솥을 활용해보세요. 준비된 재료를 섞고 취사 버튼만 누르면 되거든요. 전기밥솥을 활용할 때는 물을 제외한 재료 팬에 볶은 뒤 밥솥에 넣고 물을 부은 후 한번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백미의 무드로 30분 정도 가열하면 완성됩니다. 재료는 2인분으로 쌀 2컵, 육수 또는 물 2컵, 전복 6개, 밥톳 큰술, 쯔유 1.5큰술, 참기름 3큰술, 내장 볶음용 참기름 2큰술, 맛술 1큰술. 뭐 전복밥 하는 건 다 아시겠죠. 일반 밥 하는 거 똑같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재료가 다 냉동실에 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오늘 나의 음식 코멘트는 토순 이쪽 이 남쪽 해안에 많이 자생하는 건강한 식품 해조류입니다. 해조류가 알칼리성 식품으로서 사람이 피곤하지도 않고 우리 몸이 고기 육류를 많이 먹어가지고 산성화되고 탄수화물 고기 이런 것들이 전부 산성식품이잖아요. 근데 해조류는 알칼리성 식품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살짝 데친 톳에 낙지를 살짝 데친 낙지를 삶은 것을 넣어서 새콤달콤하게 어머니께서 무쳐주시던 것이 생각나네요. 톳으로 된장찌개나 새콤달콤하게 무치기도 하고 비빔밥이나 초장에 찍어 먹거나 톱밥으로 사용합니다. 톳은 아이들 머리가 좋아져요. 톳을 많이 먹으면. 머리를 좋게 하는 그런 영양이 들어있고 철분이나 칼슘이 많이 들고 미네랄이 풍부해서 입시생이라든지 성장기 어린아이라든지 뭐 온 가족이 다 즐겨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씹을 때 톡톡하죠. 그래서 터지는 맛도 식감이 좋죠. 그래 그 성장기 아이에게 두뇌 발달에 좋은 영양이 풍부하고 칼슘, 철분,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식품으로 피를 맑게 해줍니다.
오늘 중앙일보 2024년 5월 24일자 기사로 여름 준비, 오도독 톳에 영양 가득 전복 듬뿍 넣은 한 그릇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응시 코멘트를 해봤습니다.